기운을 내서 한투증권의 박재영 차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식시장이라도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십시오. 네. 올랐죠? 네, 시장은 뭐 사실 네. 생각보다는 좋았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하락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우리도 좀 뭐 안 좋을 줄 알았는데 네. 실제로 하락하기도 했고요. 미국 증시는 막판에 확 쏟아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막판에 확 끌어올리면서 그래요?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코스피 지수는 1포인트 상승했고요. 2,500. 아, 그런데 장중에 16포인트까지 하락했거든요. 예. 다우가 뭐 1% 이상 하락을 했었고 예. 나스닥도 뭐 그랬었고. 그래서 장중에 시가는 마이너스 8포인트로 시작해서 장중에 예. 16포인트까지 하락했다가 예. 막판에 한 2시경부터 훅 끌어올리면서 예. 플러스 1포인트로 상승 마감을 했고요. 네. 그런데 뭐 상승 종목수 장은 올랐는데 대종목은 안 오른. 상승 종목수는 한 300종목 부분이 네. 안 되고요. 한 500종목 이상이 하락을 했고. 하락 종목수가 압도적으로 많네요. 네. 상승했지만 뭐 내종목은 안 올랐을 수도 있는 그런 뭐 시장이었고요. 코스닥은 좀 더 많이 올랐습니다. 8포인트가 상승을 했고요. 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630종목이 상승을 했고 634종목이 하락했습니다. 비슷하네요. 네, 하락이 더 많았죠. 1% 네.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예. 어찌됐든 간에 외국인과 최근에 이제 개인의 싸움 뭐 그런 거였거든요. 외국인이 네. 막 계속 사고 막 그랬었는데 예. 오늘도 외국인은 플러스 샀네요. 네, 1000억 정도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했고요. 네. 반대로 기관이 3000억이나 팔았거든요. 기관은 최근에 좀 주식을 10월달에 많이 팔았다가 11월달에 조금 사는 듯하다가 다시 또 팔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100억 매수했고요. 개인이 800억 매수했고 기관이 한 600억 정도 매도를 네. 하면서요.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매수했고 기관이 매도한 하루였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좀 특별했던 거는요. 환율이 많이 올랐네요. 네. 11원 80전이나 올랐습니다. 어이고. 뭔 일 있나요? 딱히 뭐 무슨 기술적 반등?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전에 이제 달러 인덱스도 상승을 했고 뭐 사실 이 정도 막 급반등이면 막 뭐 예전 같으면 북한에서 미사일 쏜다거나 막 그랬었는데 그런 문제는 크게 이제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이제 많이 하락했었던 것 이게 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확진자가 많이 늘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거 영향도 사실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어제도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아 그렇긴 하죠. 최근에 이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계속 강세였고 예. 외국인 계속 매수했거든요. 이게 사실 시장이 전혀 겁을 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미국은 16만 명 하루 확진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 증시 막 이렇게 강한 이유는 네. 중앙은행이랑 정부를 너무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오늘 이제 보고서들을 쭉 보다 보니까 예. 정말 재밌는 차트를 하나 봤거든요. 네. 그리스 국채가 1년물, 2년물이 마이너스권에 진입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스 국채. 독일 국채 말고요? 독일 국채 말고요. 그리스 그건 당연한 거고. 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리스는 뭐 좀 문제가 있는 경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그 누가 가요? 파르테논 신전 앞에.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국채가 마이너스에 갔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그리스는 3분기 GDP가 마이너스 10%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이해를 못 하겠네. 맞습니다. 이게 뭐 채권 전문가 아니십니까? 예. 그리스 국채 쇼칠 수 있는 방법 없나? 있겠죠. 있을 예. 겁니다. 있겠죠. 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리스 국채가 마이너스권에 진입을 하고 비트코인이 어제 18,000달러, 그러니까 2천만 원. 그러니까요. 2천만 원 그러니까 넘어갔었어요. 거의 전고점까지 근처까지 왔다라는 네.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지금 뭐 아까 뭐 부동산 이야기도 앞서서 하셨지만 모든 자산들이 네. 이유 없이 이건 뭐 이유 없이 그냥 오르는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네.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늘어나면 연준에서 돈 풀겠지. 지금 오늘 나온 뉴스 중에 몇 가지 좀 뭐 주목할 만한 거는 이제 중국의 국영 기업들이 디폴트가 나고 있다. 그다음에 미국의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챕터 11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 치면 이제 법정 관리 같은 거거든요. 네. 이제 법정 관리 신청하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오늘 이제 나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때? 연준이 돈 풀어주겠지. 여기다가 정부가 재정정책 쏟아서 살려주겠지. 이런 심리들이 있다 보니까 주식시장도 사실
이 정도 악재 뭐 이렇게 나오면 이런 것들이 나오면 조금 하방으로 반영할 이제 반응할 만도 한데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기업들 파산이 증가해요? 네. 그게 사실 이게 구체적으로 뭐가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 예. 그러니까 원인이 뭐다 이렇게 나오진 않고 있는데 일단은 중국의 국영 기업의 디폴트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네. 합니다. 이제 국영 기업인데 그렇죠. 국영 기업이라고 하면 사실 신용 등급이 굉장히 높거든요. 정부가 보증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신용 등급이 뭐 AA 정도 되는 일단 대기업들이죠. 대체로. 맞습니다. 네. 네. 이런 AA 이상의 우량 채권이 디폴트한다라는 것은 AA가 디폴트나면 그 뭐 BBB나 이런 거는 더 심해질 거 아닙니까? 이런 네. 게 좀 걱정스럽다라는 상황. 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원인은 사실 크게 위험할 만한 건 아니었습니다. 네. 이제 중국의 중앙은행은 인민은행은 사실 돈을 그렇게 많이 안 풀었어요. 그렇죠. 보수적으로 했죠. 맞습니다. 코로나가 네. 사실 한 5월경부터 잡혔기 때문에 5월경부터 네. 잡혔기 때문에 거의 중립적으로 통화를 운영하다 보니까 네. 단기적인 유동성 부족. 여기다가 이제 개별적인 이슈. 엊그저께 칭화윤이 이런데 채권 2천억 못 막는다 이런 네. 뉴스들이 이제 시장에 이제 많이 돌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막 하이닉스가 급등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이제 중립적인 통화 기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리고 인민은행이 중기 유동성 창구를 통해서 자금을 공급하면서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내년에 회사채 만기 도래 규모가 올해보다 40% 많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인민은행도 좀 걱정이 많을 거예요. 자꾸 이제 유동성 공급해서 부채 많은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데 채권 만기는 많이 돌아오고 그래서 네.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고요. 미국 기업들도 코로나 이게 지금 재정 지원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재정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부양책 네.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재정 지원 만료로 인해서 미국 기업의 파산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이제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이제 기사가 있었거든요. 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이제 챕터 11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챕터 11은 이제 법인데, 그 법 이름인데, 뭐, 이제, 챕터 11조라고 해서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체의 법정 관리 신청, 이거 제출을 이제 추적한 지수라고 해요.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법정 관리 신청하는 기업이, 그러니까, 망하는 기업이, 디폴트 나는 기업이 많아진다라는 건데, 26포인트나 급등했다라고 합니다. 아, 이거,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는 금리도 그 백신 뭐 발표나고 나서 뭐 10년물이 거의 막 1%까지 오르고 막 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금리 변동과 함께 이런 뉴스들은 그렇게 영향 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금리가 꽤 많이 떴으니까 네. 한계 기업들은 연준에서 잘 안 도와주려고도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정부의 재정 정책도 끊겼고. 네, 그러니까 챕터 11 파산 신청한다 이런 거잖아요. 네네. 전기차 업종 강세예요. 테슬라가 뭐 며칠 사이에 거의 30% 이상 오른 것 같은데 거의 전고점에 왔죠. 네. 최고점 근처까지 그렇죠. 왔죠. 어제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테슬라 목표가 상향을 했거든요. 테슬라는 사실 우리가 지금 뭐 벤츠에서도 전기차 나오고 아우디에서도 이제 전기차 이트론 이렇게 해서 전기차 나오고 하는데 사실 뭐 외관이나 이런 거 보면 훨씬 더 멋있고 한데 굳이 이제 테슬라를 하는 이유. 그런 거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이거는 이제 먼 미래 일이지만 내가 내 차를 가지고 회사에 출근하고 이제 주차를 해놓으면 알아서 나가서 자기가 돈을 벌어오겠다 택시 운전 이런 거 해가지고 차가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데이터 센터로 활용하겠다 거기 PC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연결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최첨단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도 전기차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판매, 뭐 부가 사업 이런 것들이 부각될 거라서 이제 목표가를 높였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우리도 뭐 사실 뭐 테슬라 전기차가 잘 되면 관련된 산업들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좀 좋았고 여기 또 하나 또 좋은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제 어제였습니다. 자동차 이구환신 정책.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나왔던 얘기인데. 맞습니다. 새 차 바꾸면 뭐 네네. 보조금 주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런 정책을 리커창 총리가 새로운 소비 진작 정책으로 추진을 한다라는 네.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 한국 자동차 업체들은 이제 세 가지 문제 중에 두 가지가 해결됐거든요. 국내 내수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미국도 점유율이 올라오고 있고 마지막 하나는 이제 중국 시장인데. 한국 자동차요? 네, 맞습니다. 중국에도 뭐 안 되잖아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가동률이 40%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만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날개를 더 달 수 있는. 삼끌이네, 삼끌이. 맞습니다. 예전과 같은 2012년과 같은 그 영광을 재현해낼 수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쪽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이구안신 이제 차 바꾸면 뭐 보조금 주고 뭐 이런 정책을 한다 그러면 중국마저도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업종이 좋았던 건 아니고 뭐 전기차라든지 그리고 네. 중국과 관련된 이제 노출이 많은 그런 네. 기업들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이런 신기술이 있는 만도라든지 뭐 한우 시스템 뭐 이런 쪽이 오늘 그렇군요. 굉장히 강한 모습을 한우 시스템 며칠 전부터 좀 강한 모습이 나왔는데 그런 이유가 있군요. 네. 자 한투증권의 박재영 차장과 시황 점검해 드렸고요. 잠시 전에 말씀드리고 쉬고요. KB증권의 김두원 연구위원 TBN에서 또 히트 쳤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는 미국의 정치 일정과 주가의 상관관계 이런 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